EU 행정부 역할을 하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3일 USB-C를 스마트폰 충전 케이블 표준 방식으로 정하는 걸 골자로 하는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삼성 등 안드로이드폰과는 다른 충전 방식을 고수하던 애플 아이폰에 대응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애플은 EU가 2011년 처음으로 모바일 기기 충전기 표준 통일 작업을 추진할 때부터 계속 반대 의사를 표명해왔습니다. 애플은 반대 명분으로 혁신 저하를 내세웠는데요. 충전기를 단일화할 경우 업체들의 다양한 혁신 시도가 줄어들 게 우려된다는 겁니다. 또 USB-C로 강제 전원할 경우 오히려 환경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보급된 라이트닝 커넥터를 모두 폐기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애플이 USB-C를 반대하는 건 액세서리 판매 수익 등이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애플의 MFI는 애플의 라이센스 프로그램으로 해당 로고와 함께 제공된 액세서리만 사용할 것을 권장하는 인증 시스템입니다. 충전기, 어댑터, 액세서리 등 무엇이든 아이폰에 연결하려면 애플을 거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타 업체가 애플용 액세서리를 만들기 위해선 해당 인증 라이센스를 따올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EU가 충전기 단일화를 의무화하기로 함에 따라 애플은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에 내몰리게 됐습니다. 물론 애플이 USB-C를 완전히 무시한 건 아닙니다. 아이폰을 제외한 다른 기기들은 서서히 USB-C 단자로 전환했습니다. 2015년 맥북에 USB-C를 채용한 데 이어 2018년에는 아이패드 프로로 확대했습니다. 또 올해 출시한 아이패드 미니 최신 모델에도 USB-C 포트를 적용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이폰 충전 단자를 USB-C 방식으로 바꾸는 건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라이트닝 포트를 적용한 아이폰이 현재까지 계속해서 유통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애플이 아이폰 충전 단자를 USB-C 방식으로 바꾸는 대신 전면 무선 충전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실제로 애플이 아이폰에 있는 모든 포트를 제거할 것이란 전망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애플 전문가인 거밍치는 애플이 가까운 시일 내 라이트닝 포트를 제거할 계획은 없다면서 바로 무선 충전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USB-C를 탑재하는 대신 맥세이프를 활용해 포트 없는 디자인으로 바꿀 것이란 전망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애플의 무선 충전 기술이 아직까진 만족할 수준이 아니란 점입니다. 이번에 출시한 아이폰 13 프로 모델은 QI 충전기로 최대 7.5W, 맥세이프를 이용해 15W까지 충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들은 유선 충전에 비해 속도가 현저하게 느려 불편한 편입니다. IT 전문 매체 더버지는 아이폰에서 충전 단자를 완전히 제거하고 전면 무선 충전 방식으로 전환하더라도 분쟁 소지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유가 지금 당장은 무선 충전을 유선 충전의 대체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진 않지만 향후에는 무선 충전 표준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더버지는 애플이 QI 무선 충전 표준을 고수할 경우엔 충전 단자 없는 아이폰으로 전환하면 EU의 조사를 피할 수 있겠지만 맥세이프가 지배적인 무선 충전 수단으로 정착할 경우엔 충전 표준 문제로 EU와 또 한 차례 분쟁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상 열도튜브였습니다.